올해 75주년을 맞은 제주 4.3은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역사죠. 세계 각국의 유학생들이 4.3의 아픈 역사를 배우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제주를 찾았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제주시 한림읍의 한 해안마을. 세계 각국의 유학생들이 좁은 길을 따라 어디론가 향합니다. 학생들이 도착한 곳은 4.3 당시 턱에 총알을 맞아 평생 무명천을 감다 생을 마친 진아영 할머니의 삼터. 유학생들은 할머니를 추도하는 마음을 담아 한국말로 시를 읊어봅니다. 무명천 불고 오늘 여기 나왔네. 멍이처럼 나간 돌을 옥쳤던 묶여진 보석도 꼬. 진아영 할머니의 생전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며 현장을 둘러보는 유학생들. 방명록엔 당신의 이야기를 절대 잊지 않겠다는 다짐도 적어봅니다. 할머니 얘기 들었으니까 인간으로서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건이 보면서 저도 슬픈 이야기하고 미래로 그 다른 시대로 이런 거에 대한 알려주고. 4.3 평화재단이 4.3의 세계화와 세대 전승을 위해 마련한 국내외 대학생 평화 캠프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30명을 모집하는데 300명 넘게 지원할 만큼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번 캠프에는 국내와 세계 30개국 대학생들이 함께 참여해 4.3의 아픔을 공감하고 평화와 인권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제주 문화를 체험하고 평화와 인권에 대해 서로의 의견도 나누게 됩니다. 이제 사삼을 배우고 또 자기 나라로 돌아가더라도 이제 사삼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고 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극의 역사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승화한 제주 사삼이 미래 세대로 전 세계로 한 발 한 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